자, 사진 찍으세요. 여기도 울고 나셨어요. 훌륭하십니다. 아, 모자 희랑이세요? 근데 희랑이세요? 정말요?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서른. 와, 서른 형님 희랑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. 힘내 주세요. 감독님 이럴 때 아무 말이 없을 때 좀 민망하니까. 그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실래요? 넘어가보겠습니다. 찍으세요. 하나, 둘, 셋. 흘러내리는 포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요? 보여주세요 한번. 뭐요? 아, 그거. 이런 거. 핸드폰 케이스 저랑 똑같은 거 사셨네요. 저 이제 그거 아니에요. 왜냐면요, 그 카페에서 나눠주는 스티커 저도 붙였거든요. 핸드폰 뒤에. 15번의 공연 전부가 레전드였다고요? 저랑 제이때예요. 잘해줄게요. 아, 괜찮거든요? 잘 안 해주셔도. 오, 저 뒤에도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. 원하는 포즈 있으세요? 저 포즈가 고갈됐어요. 볼. 너는 안 찍니? 사진? 야, 그래도 형 공연 보러 와서 좀 찍어라, 예의상. 찍어서 형 보내주면 되잖아. 난 희재라고 해. 이 친구도 찍고 계시죠? 잘 찍으세요, 이 친구도. 머리 위 하트! 하나, 둘, 셋! 오케이. 아, 그 노래를 몰라가지고. 로또 번호 세 자리. 그 왜 자꾸 로또 번호를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는 거야? 저도 모른다고요. 로또 번호 06, 아, 6번, 9번, 28번 세 자리 더 불러달라고요? 몇 자리, 세 자리를 더 불러야 돼요? 그러면은 5번 적으세요 여러분.
근데 불러서 실패했다고 저한테 청구하지 마시고. 5번 몇 번까지 했다고요? 45번? 45번 하나 더 해야 되죠. 5번, 45번. 12번. 꽃피는 봄이 오면 불러달라고. 다시 돌아올까? 네가 내 곁으로 올까? 잊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한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?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?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보라트. 가라고? 저 뒤에 누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. 아, 하트! 짱구 춤춰달라고요? 그럼 마이크를 올라올라 올라올라. 네, 여러분 이제 저 저쪽으로 갈게요.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. 사랑한 당신, 내 편 당신, 오늘도 고생 많았네. 울고며 들어주세요. 나를 항상 희란 편이요. 가려거든 먼저 가더라. 쉬엄 쉬엄 쉬었다가 난 널 사랑해. 너의 모든 몸짓이 그 의미인 걸. 난 널 사랑해.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. 제가 인이어가 지금 없어서 토크백이 안 되니까 앞에 적어주세요. 시간 되면. 엄지 엄지쳐 엄지 엄지쳐 기상하고 다정다감해.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이거 내 얘기인가? 매력이 넘쳐요. 엄지 엄지쳐 엄지 엄지쳐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.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쳐. 네, 지금 이 옷을 입고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릴 차례인데요. 아, 이 무대도 엄청 연습을 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